이제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도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 일일이나 주말 드라마는 워낙 장편이라 네. 좀 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집중력도 굉장히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배우들한테는 힘든 작업이죠. 그러니까 선택하기에는 아, 이 거의 한 8개월가량을 이 인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네,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. 그래서 네. 수상의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다음은 수목 드라마 부문입니다. 시상은 전년도 우리 갑순이로 나란히 수상한 커플이죠. 김소은, 송재림 씨입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소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송재림입니다. 아, 우리가 1년 만에 연기 대상에 다시 섰어요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도 연기 대상 올 때마다 욕심이 생기는데요.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꼭 믿고 보는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. 저 역시 송재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색깔을 가진 배우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 열심히 해요. 네, 열심히 하죠. 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수 연기상 수목 드라마 부분 남자 후보입니다. 화면을 만나보시죠. 아,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들인데 아, 욕심 같아서는 모두 다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김소은 씨가 발표해 주시죠. 네, 수상자는 이상엽 씨, 축하드립니다.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김준석 팀장, 조영현, 윤원섭 좀 많습니다. 네, 이현을 비롯해 우리 식구들 너무 또 감사하고 네,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우수연기상 수목 드라마 부분 여자 후보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여자 후보들의 연기도 다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분들 중 누가 우수 연기상을 수상할지 송재림 씨가 발표해 주시죠. 네. 네, 수상자는 남지현 씨. 네, 축하드립니다.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저랑 세 번째 같은 작품을 하셨던 이기복 카메라 감독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